소리 지르는 중이니 는 뭐죠? 누구는 하옥 아닙니다. 하우는 어떤이나 어떻게입니다. Who is shouting outside죠? Who is shouting outside?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 Shouting. The boy is shouting outside. The boy is shouting outside. 오케이, 계속해서 그문좀 열어주시겠습니까? Open the door, please. Open the door,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창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window. Close the window.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왜 우는 중이니? 만들기 전에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너는 우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너는 우는 중이다. 누가 다를 만들라고 했죠? 너는 우는 중이다. 그렇지. You are crying. 너는 우는 중이다. You are crying. 그러면 묻는 말. 너는 우는 중이니? Okay. 자, 얘는 나중에 붙이면 돼요. 너는 우는 중이다. You are crying. 너는 우는 중이니? Are you crying? 그렇지. 됐습니까? 누가 나를 누가 니로 아주 잘 만든 거야. You are crying. Are you crying? 그래서 너는 왜 우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그랬더니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그렇지. Because the movie is sad. Because the movie is sad. 오케이. 그 다음에 박쥐들은 언제 나니 할 차례인데 박쥐들은 난다부터 할 거야. 누가다부터. 누가 박쥐들이 뭐 한다? 난다.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박쥐들이 난다. 더 그렇지. The Batfly. 그렇죠. 누가다야. 누가다. 오케이. 박쥐들이 난다. The Batfly. 그럼 박쥐들이 난다를 박쥐들이 나니로 바꾸면 자,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fly의 뜻이 날다란 뜻이니까 뭐고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거나 뭐가 숨어 있거나 뭐가 숨어 있다. do나 does가 숨어 있다. 근데 the bat는 어떤 남자 한 명도 아니고 어떤 여자 한 명도 아니고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다. 그러면 이 fly 속엔 do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기 때문에 플라이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더즈가 숨어 있으면 플라이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박쥐들이 난다가 더 배츠 플라이고 두나 더즈가 숨어 있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걸 묻는 말할때 두나 더즈가 다시 이 자리로 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박쥐들이 난다가 더 배츠 플라이였어. 그럼 박쥐들이 나니라고 묻고 싶으면 여기에 두가 숨어 있었으니까 여기 두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Do the bat fly? 이렇게 하면 묻는 말이 된단 말이야. 다시, 박쥐들이 난다? The bat fly. 박쥐들이 나니? Do the bat fly? 그럼 이제 문장을 완성시키면 돼. 오케이. 그래서 박쥐들이 언제 나니? 하고 싶으면? 그렇지. 이제 이해가 돼요. 선생님이 무슨 설명했는지? When do the bat fly? When do the bats fly? 그래서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 다시 말하면 am이나 is나 are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장이 있고 두 번째, 하다시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 am이나 is나 are가 있어야만 되는 두 가지 문장이 있단 말이야. 얘는 하다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am, is, are가 없어야 되는 문장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밤에 날아다닌다. 그렇죠. 누가 나를 만든다 했죠. 데이가 플라이 한다. 언제? At night에. 오케이. 선생님 이제 중등부 수업 해야 되겠다. 오케이. 4분밖에 못했어 수업을.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전화로 할 거예요.